시작했습니다.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제 소개를 일단 정식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쟁이, 끼쟁이, 프린스찬, 김수찬입니다! 네, 대단히 반갑습니다.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자리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은 저번에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지난번에 이 토토로 파티에 토토로 축제에 김수찬 초대해 주셨을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하필이면 제가 노래할 때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우박 같은 비를 처음 맞아봐가지고 제가 그날 그 메이크업도 굉장히 잘 먹은 날이었거든요. 근데 얼굴에 너무 이렇게 막 아무리 그 지금 약간 촉촉한 메이크업이 좀 핫하다 그래도 너무 얼굴을 막 때려가지고 좀 많이 상렬 형님하고 많이 유감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날씨도 선선하고 이렇게 좀 촉촉하고 오히려 무대가 미끄러워질 정도로 촉촉한 날씨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무한하게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날보다 날씨도 좋아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더 박수도 많이 쳐주시는 것 같고 얼굴도 많이 이렇게 살짝 푸신 것 같고 그래서 무대에서 노래하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더 기분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이어서 보내드릴 노래는요, 저번에 제가 찾아왔을 때 이 노래 부르다가 비를 쫄딱 맞아가지고 노래를 하다가 접질렀거든요. 그래서 끊고서 막 다시 가고 그랬는데 하필이면 이 노래 제목이 그 당시에도 물이 들어가가지고 노래 제목에 마중물사랑이라는 제목의 곡이었는데 그 제가 직접 작사를 한 곡이기도 하고 전통 트로트인데
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님들의 인생을 제가 직접 마중물에 비해서 직접 쓴 곡입니다. 어, 지금 날씨에 비는 안 오겠죠, 설마? 에이, 설마? 텟텟해야 되나? 하여튼, 자, 여러분들, 그때 제대로 못 들려드린 마중물 사랑, 그러면은 오늘 정식으로 제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중물 사랑 보내드리고 다시 말씀 나눌게요. 부르는 그 무대에서는 약간 좀 기대 반, 설렘 반으로, 걱정 반으로 이렇게 부르거든요. 혹시라도 호응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? 근데 저번에 비 맞는 모습이 많이 좀 안쓰러워 보이셨나 봐요. 박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. 감사합니다. 마중물 사랑,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옆에 이게 바리케이드 때문에 이렇게 못 넘어오신 분들은 본인들이 갇혀 계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김수찬이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. 사파리 월드 왔다고 생각하시고 아셨죠? 네, 혹시라도 너무 갇혀 계신 모습이 너무 좀 안쓰러워 보여가지고. 네, 그렇다고 서 계시다고 해서 박수 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박수 좀 쳐주지 마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, 또 김수찬 하면 흥이고 흥 하면 또 김수찬 아니겠습니까? 네, 알겠어요, 우리 찬이 사랑. 감사합니다. 또 저기 구석에서 또 우리 팬카페 또 온기도 안 해드렸어요. 그래서 저는 또 저런 분들한테 잘 소리해야 김수찬이 무조건 가수가 해놔도 마찬가지고. 자, 그러면은 김수찬도 이어서 뒤에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, 가수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김수찬 노래보다도 말이 많아가지고 문제야. 자, 노래를 빨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여러분들 좀 흥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노래 준비를 해봤습니다. 7080 노래인데요. 그집 아비라는 우리 이재성 선배님 노래 신나게 준비를 했는데요. 이 앞자리에 계신 분들은 박수를 이따가 다른 선배님들 나와도 박수를 안 치시려고 아껴두시는 거예요? 이게 방송이 송출이 되기 때문에 뒤에 분들은 좀 약간 카메라에 안 잡히니까 좀 그래도 괜찮다고 앞자리에서 안 치면 굉장히 이상하게 나와요. 되게 인기 없어 보이게 나와요, 제가. 감사합니다. 그럼 그 집 앞 신나게 보내드리겠습니다. 12년이 돼가지고 수많은 앵콜을 많이 받아봤지만
저번에 이어서 저번 7월 달에 이어서 비를 맞고서 다시 찾은 이 무대에서 앵콜을 받으니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. 그때는 좀 비가 좀 많이 내려가지고 무대에서 물을 안 마셔도 수분 보충이 자동으로 됐는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물을 한 모금만 빨리 마시고 다음 곡을 마지막 앵콜 의미 있는 앵콜곡을 보내드리고 김수찬 인사를 드릴 텐데요. 네. 네, 실물이 조금 더 낫죠. 우리나라 카메라 기술이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사람이 겸손해야 되는데 무대만 쓰면은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그걸 좀 까먹더라고요. 자, 가수란 직업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진짜 대한민국에 많은 수많은 멋진 직업들이 있지만 가수는 물만 마셔도 막 소리 질러주시고 막 이렇게. 자, 그러면 이 흥을 더 한껏 더 끌어올려드릴 다음 곡, 마지막 곡 나팔바지 시원하게 보내드리고 김수찬 인사드리도록 하겠는데 또 박수를 또 이렇게 안 친다 또 이따가 또 예열하시는 것 같아요. 뒤에 또 저 다음에 나오는 가수 또 멋진 또 대한민국 대표하는 또 누나 나오시니까 그때는 더 이거에 한 3배, 4배 더 쳐주셔야 돼요. 자, 신나게 나팔바지 가겠습니다! 여러분, 신나는 무대 꾸민 시누리 김수찬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와우!